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헬리콥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D 비행과 헬기를 이렇게 뒤집는다거나, 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그런 3D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채널 헬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6채널 헬기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3D 비행이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왜 4채널 헬기는 3D 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지, 내가 6채널 헬기를 가지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원리로 3D 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K110이라는 XK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미니 헬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용 조종기로 준비를 했고요. 비록 작지만 3D 비행이 가능한 이 헬기를 이용해서 3D 비행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채널 헬리콥터는 총 6개의 채널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헬리콥터입니다. 일단 4채널 헬리콥터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4개의 채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조종기는 모두 2 조종기라서 왼쪽에 스로틀이 있고 오른쪽에 스와시를 제어하는 앞뒤 좌우가 있습니다. 먼저 앞뒤로 움직이는 채널에 한계가 필요하겠죠. 앞으로 밀면 헬기가 앞으로 가고 뒤로 당기면 헬기가 뒤로 옵니다. 자, 앞으로 밀면 자, 엘리베이터 키를 앞으로 밀면 스와시 플레이트가 헬기의 요 부분이 스와시 플레이트입니다. 요 여기 보시면 요 동그랗게 생긴 요 부분, 네, 넓고 평평하게 생긴 요 부분을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엘리베이터 스틱을 앞으로 밀면 이 스와시 플레이트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헬기가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당기면 뒤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스와시 플레이트가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마찬가지로 이 스와시 플레이트가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헬기가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앞뒤 좌우의 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널을 총두 개를 먹었죠. 그리고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모터가 돌아갑니다. 위로 많이 올리면 모터가 빨리 돌아가고, 네, 빨리 돌아가면 헬기가 위로 많이 뜨게 되겠죠. 그리고 스로틀 스틱을 밑으로 내리면 모터가 꺼지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채널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채널로는 헬기의 예, 뒤쪽 꼬리 모터의 속도를 제어해서 왼쪽, 오른쪽 좌회전,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키를 치게 되면 꼬리 모터가 지금 정지를 했죠. 왼쪽으로 키를 치면 꼬리 모터의 힘이 없어지면서 헬기가 왼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키를 치면 예, 이렇게 꼬리 모터의 힘이 세지면서 오른쪽으로 헬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앞뒤 좌우 상하 좌회전 우회전 요렇게 네 가지가 4채널 헬기와 6채널 헬기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네 개의 채널이고요. 6채널 헬기는 여기에 더해서 두 개의 채널이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널은 자이로 감도 채널입니다. 보통 자이로 감도 채널은 뭔가 이런 조이스틱에 할당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스위치에 할당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자이로 감도 채널을 밑으로 내리면 헬기의 자동 수평 모드가 꺼지고, 다시 위로 올리면 자동 수평 모드가 켜지고, 그렇게 자동 수평 모드를 온오프를 하는데 5번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헬기는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XK 헬기 같은 경우는 자동 수평 기능이 있는 헬기라서 자동 수평 기능을 끄고 켜고 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없고, 대신에 꼬리의 감도, 테일 감도를 5번 채널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서 이게 꼬리가 많이 흔들리게 하거나 조금 덜 흔들리게 하거나, 예, 그런 거를 세팅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6번 채널이 이 헬기가 3D 비행을 할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채널입니다. 6번 채널은 우리가 피치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4채널 헬기는 스로틀, 그러니까 스로틀 스틱을 돌리면 모터만 돌아가고 이 프로펠러는 가만히 있는데, 6채널 헬기는 모터가 돌아갈 때 스로틀 채널을 올리면 모터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피치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피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메인 블레이드의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 블레이드의 각도가 지금은 낮은데 위로 올리면 높아지죠. 각도가 높아지고 내리면 다시 각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메인 블레이드의 피치를 조정하는 게 6번 채널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분명 이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모터가 돌아갔었는데, 또 지금은 예,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려도 모터가 안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렸을 때 모터가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을 조종기의 홀드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이 조종기는 여기에 홀드 스위치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홀드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려도 모터가 안 돌아가는 안전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드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홀드 스위치뿐만 아니고 또 다른 플라이트 모드라는 스위치도 하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스위치 아니면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 아니면 3D 스위치라고 부르는 스위치가 되겠는데요. 이 스위치는 스위치를 켜게 되면 모터가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에 있더라도 모터가 무조건 돌아가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를 켜게 되면 모터가 지금 무조건 돌아가고 있죠.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에 있어도 모터가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올리면 스로틀은 가만히 있고 피치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헬기 메인 블레이드의 각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시 꺼볼게요. 자, 우리가 3D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 또는 아이들 스위치 또는 3D 스위치라고 불리는 이 스위치를 켜서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도 모터가 무조건 돌아가게 만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스로틀 스틱이 더 이상은 스로틀로 안 먹고 이제 피치 스틱으로 되겠죠. 피치 스틱을 이용해서 각도를 위아래로 피치 각도를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헬기를 뒤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피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헬기를 뒤집는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피치 스틱이 가운데에 있는 상태입니다. 피치 스틱이 가운데에 있는 상태에서 메인 블레이드를 보시면 메인 블레이드의 피치 각도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자, 지금은 모터가 돌지 않지만 우리는 모터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이 피치, 메인 블레이드의 피치가 이렇게 완전히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은 모터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바람이 위로도 나오지 않고 밑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터가 열심히 돌고 있지만 밑으로 바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호버링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버링을 하려면은 피치 스틱을 위로 약간 더 올려서 요 정도 각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피치 각도가 약간 더 올라갔죠? 약간 더 피치 각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면 바람이 밑으로 나와서 헬기가 공중에 호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피치 스틱을 조금 더 올린다면은 바람이 밑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헬기는 위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중간에서 피치가 0도인 상태고요. 여기서 중간보다 만약에 우리가 밑으로 더 내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각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피치 각도가 반대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바람이 위로 나오게 됩니다. 바람이 위로 나오면 헬기는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헬기를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헬기를 뒤집어 놓고 본다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피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람은 헬기의 머리 방향으로 지금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헬기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겠죠. 바람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밑으로 나오니까 헬기가 위로 이렇게 뜰 수가 있겠죠. 위쪽 방향으로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3D 비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6채널 헬기, 피치 제어를 할 수 있는 6채널 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채널 헬기는 이 피치가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헬기가 뒤집어지면은 바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무조건 헬기의 그 바닥 쪽을 향해서만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헬기를 뒤집으면은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6채널 헬기는 헬기가 뒤집혀 있더라도 바람을 이쪽 방향으로 헬기의 머리 방향으로 바람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헬기를 뒤집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헬기를 도대체 어떻게 뒤집어야 되는 걸까요? 헬기를 뒤집는 방법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헬기를 뒤쪽으로 이렇게 뒤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려면 피치 스틱이 자, 지금 호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터가 돌고 있는 상태예요. 모터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피치 스틱을 위로 확 올리면 피치가 플러스 피치가 확 들어가면서 헬기가 위로 박 뜨게 되겠죠. 위로 이렇게 확 뜨게 됩니다. 자, 호버링을 하고 있다가 피치 스틱을 위로 올리면 헬기가 확 뜨게 돼요. 헬기가 확 뜰 때 이제 엘리베이터 스틱을 뒤로 당깁니다. 확 뜰 때 엘리베이터 스틱을 뒤로 당기면 뜨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자,
엘리베이터 스틱을 당기고 있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다가 완전히 다 넘어오면은 엘리베이터 스틱을 다시 놓고, 자, 이 상태에서 피치 스틱을 계속 위로 올리고 있으면은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나오니까 헬기가 확 떨어져 버리게 돼요. 확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면 피치 스틱을 재빨리 밑으로 내려서 마이너스 피치를 줘야 됩니다. 예, 마이너스 피치를 주면은 바람이 이제 땅바닥 쪽을 향해서 나오면서 헬기가 이 상태로 호버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연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피치를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기면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이렇게 다 뒤집기 전에 예, 재빨리 엘리베이터 스틱을 원상복귀시키고 피치도 밑으로 내려서 예, 이렇게 호버링을 할수 있게 돼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피치를 너무 많이 내리면은 헬기가 이 배면 상태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위로 확 올라가 버리겠죠. 위로 확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고, 피치를 밑으로 내리지 못한다면 헬기가 바로 꼬라박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도 너무 오래 밀고 있으면은 헬기가 돌다 못해서 완전히 360도 돌아버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돌다가 이대로 추락을 해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론 자체는 간단한데, 이론은 간단한데 이거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는 결국은 연습에 달렸습니다. 예, 연속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피치를 올리고 뒤로 당기고 이렇게 돌때 놓고 다시 피치를 마이너스 쪽으로 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뒤로 이렇게 백덤블링을 할때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헬기를 앞으로 이렇게 덤블링을 시키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 피치를 올리고 예, 피치를 올려서 헬기가 방뜰때 엘리베이터를 앞으로 밀어서 앞으로 돌리고, 앞으로 돌고 나면은 다시 피치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호버링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옆으로 돌릴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헬기 뒤통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확 올려서 헬기가 위로 빵 뜨면, 예, 에일로론을 오른쪽으로 제끼면 헬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고 나면은 에일로론에 손을 떼고 다시 이거를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피치 이렇게 주면은 헬기가 이렇게 덤블링을 해서 뒤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헬기를 뒤집을 때는 피치와 에일로론 또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적정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예, 또는 옆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예, 그건 뒤집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렇게 뒤집든 이렇게 뒤집든 내가 원하는 대로 뒤집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뒤집고 나서 이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헬기를 처음 배울 때 후면 호버링을 제일 먼저 배우죠. 후면 호버링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헬기가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겨서 앞으로 못 가게 하고, 또 옆으로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에어론을 쳐서 옆으로 이동을 못하게 다시 수평을 유지를 해주고, 또 헬기가 자꾸 좌우로 돌려고 하면은 러더 스틱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헬기가 가만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후면 호버링을 한참 연습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한참 연습을 하고 나서 또 우리가 헬기를 약간 돌려서 측면 호버링을 또 한참 연습을 하고요. 왜냐면 헬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면은 앞뒤 좌우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또 측면 호버링을 연습을 하죠. 그리고 측면 호버링, 좌측면 호버링 연습하고, 또 우측면 호버링 연습하고,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정면 호버링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면 호버링으로 가게 되면은, 자, 헬기를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위아래가 바뀝니다. 뒤집히고 나면은 위로 올리면 헬기가 밑으로 내려가요. 예, 밑으로 내리면 헬기가 위로 올라가요. 위아래가 벌써 바뀌었죠? 실제 헬기를 가지고 내가 뒤집어서 배면 호버링 하는 거 연습하려면은 부품 많이 깨먹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배면 호버링을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헬기를 기본적으로 그냥 호버링 연습이기 때문에 내가 키를 조작을 함에 있어서 키가 손에 완전히 붙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를 잘 하고 있어도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은 알아도 실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헬기를 가지고 무조건 계속 연습을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 손에 완전히 이 헬기 방향이 익을 때까지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6채널 가변 피치 헬기로 3D 비행을 할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